오늘 제3환상 측량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손에 측량줄을 잡은 저분이 에스겔 4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황폐하지만 미래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전락이라면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다가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국은 성벽으로 둘러싼 성읍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한 번역된 히브리어는 프라사이 되어 있어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평안히 거주하는 곳이 뭐냐면 평원의 고을들이에요. 평원의 고을들이란 말과 오늘 성곽 없는 성읍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성벽이 없는 들판의 여러 고을들처럼 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수많은 사람과 너무나 수많은 가축과 너무나 번성한 그것을 물리적인 성벽은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 미래의 예루살렘, 궁극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나에게는 아무 성곽과 성읍과 문과 요새도 없는데 비전과 사명과 꿈만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성곽 없는 성읍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거예요. 더 고도의 보호수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불성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 보호성곽도 없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냐? 5절 뒤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이 너무 안전한 성곽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낮에 땡볕 속에서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냉기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덮개로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포대로 127번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볼 때 이 주의 귀한 안아주신 본당 위에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과 성군천사로 불담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성곽 대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자주 광야로, 들판으로, 성곽 없는 곳에 쫓아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겉으로 볼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성과 불병과 불말 영광의 덮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딱 뜨는 그 순간 그 영광에 한번 우리가 접해지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성과 없는 성읍.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 영역주권, 삶의 모든 영역들을 성곽 없는 성읍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성곽 되어주신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성과 불병과 불말, 승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